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인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 여사, 단계적 공개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개월 만에 첫 공개 행보로 지난달 16일 한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했고 대통령실은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진 다음은 영상이었습니다. 경기 양주시 회암사에서 열린 행사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죠. 이후엔 부부 동반이 아닌 단독 행보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참석했고 지난 4일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 행사를 주재하며 외교 활동을 고리로 공개 활동 보폭을 넓혔습니다. 사진으로 공개된 단독 행보에 이어 지난 5일 어린이들과의 만남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트리버다! 뭐라고? 리트리버 같은데요? 동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을 대통령실이 직접 촬영해 공개한 건데요. 그 다음 단계는 라이브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분향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며 공개 소환 방침을 세우고 야당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압박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생방송으로 등장한다는 건 사실상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6개월 만에 재개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동행해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같은 공개 행보에 민주당은 김 여사가 서야 할 곳은 다른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화보 촬영 행보가 검찰청 앞 포토 라인으로 뒤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검찰 내 이견으로 서면 조사도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결국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꽁꽁 숨었던 김건희 여사가 검찰 인사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후한무치한 행보를 막는 방법은 국민의 명령이 담긴 특검뿐입니다. 5개월 만에 등장 이후 단독 일정에 이어 순방까지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